직방 모바일 모델 하우스의 VR 홈 투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예를 들어서 앱에서 호반 서밋 DMC가 모델 하우스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뭐 지도로 볼 수 있고 또 외관이나 조경 단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델 하우스 방문하면은 가상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를 확인들을 많이들 했잖아요. 근데 이런 사이버 모델하우스나 모바일 모델하우스의 장점이 조경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주변 단지나 그리고 뭐 지도에서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들 또 내부 타입 공간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. 저는 재현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좀 퇴근하다 보면 어두워졌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경이나 단지를 좀 야간 모드를 활용을 한다라면은 밤에 내가 방문을 했을 때 아파트 모습이나 내가 살고 있는 단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뭐 3D Max나 또 이런 가상 모델하우스에서 연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아마 분양성도 굉장히 더 높아질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시장을 선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VR 홈투어에 조금 더 적용이 된다라면은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네. 것 같아요. 컨설팅은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. 많은 도움이 되는 재원이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이렇게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더 발전되고 보편화가 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임장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필요한 일이거든요.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월차를 낸다든지 아니면 주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1차적으로 그 관심이 있는 단지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좀 뭐 정보를 취합을 한 다음에 가면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가장 큰 거는 최근에 바이러스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동했을 때 그런 위험성 같은 거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동하면서 굉장히 지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보고만 선택했다라면 지금은 내 핸드폰으로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더욱 보편화된 사이버 모델 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그 중에서도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019년 런칭한 모바일 모델 하우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해봤는데요. 실제처럼 생생하게 구현한 VR 홈투어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. 송 대표님께서는 향후 사이버 모델 하우스가 더 발전이 되면은 실물 모델 하우스도 있고 또 모바일 모델 하우스도 있고 이렇게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. 또 아까는 또 모바일 모델 하우스, 사이버 모델 하우스에 또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또 야간 에 대한 그런 기능, 그런 설명도 좀 탑재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언도 해주셨습니다. 앞으로 모델하우스계에 어떤 발전이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.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